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에 많은 그래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종교인들조차 세속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드린다면은 물질복은 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받은 복이고, 또 물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또 열심히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편견이 가득했던 그런 세속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속적 물질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풀어서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물질관은 이 물질들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이 물질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물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물관을 잘못 이해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을 무소유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에 다 쓰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저축하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물질이 선하고 악하고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물질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또 악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보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땅에 물질을 쌓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이 보화를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진 재물, 또 우리가 가진 능력들, 가진 시간들, 가진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물을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쌓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물질관대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해 보시고요, 우리의 물질관, 재물관이 오늘도 말씀대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조로 말씀하신 부분들만 세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명령형으로 이 보화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하신 세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한다면은, 원한다면은 이 땅의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 위하여,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자기만 위하여 이 땅에 보화를, 보물을 쌓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는가? 이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녹이 슬고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가게, 또 벌레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축하지 말라, 뭐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만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기만. 요즘 경제학자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잘 시장에서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또 쓰지 않고 집에 창고마다 현찰로 가득가득 재놓는다면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또 선한 일에 마음껏 이 건강한 지출들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또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물질들을 가득가득 자기만 위해서 계속 쌓아두는 사람의 그 전형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질관에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산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가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만큼 물질이 모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 써도 못 쓸 돈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누가 좀 선한 일에도 하고 없는 사람도 좀 나눠주고 좋은 어떤 사회적인 기부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만 위하여 이 물질을 쌓아놓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기의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고 화려하게 창고들을 신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보물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평생 쓰고도 남을 것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창고들을 계속 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자. 나는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물질이 있구나 하고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죠. 바로 이 모든 쓸 수 있는 기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여기 또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쌓아두고 선한 일에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사용했다면 그는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책망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보물을 쌓아두는 교회가 있고 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는 한국 기독교 초기 또는 아주 어려운 박해받는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그 기독교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건물을 산다든지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박해를 받고 오늘 예배드렸던 성도가 오늘 밤에 잡혀가서 다음 주에 나올 수가 없고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온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여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보물을 쌓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들은 천국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97%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그 3%의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파고 집을 팔고 물건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 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천국 같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국수 하나 나눠 먹고 너희 집, 나의 집이 아니라 그냥 집이 서로 왕래하면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천국 같았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이 언제 깨어집니까?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된다는 이제 인정이 되어지고 자유가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었을 때 기독교가 기득세력이 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교회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되었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었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예배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져서 이런저런 사업에도 손을 대고 교회에서 부동산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선교하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그럴 때 교회에서 뭔가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땅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오늘 땅에 보물을 쌓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의 관심과 땅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땅의 보물을 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 더 열심을 품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죠. 건물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교회는 행복할 수가 있고요. 교회가 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빚도 하나도 없고 재화가 쌓여져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가 힘든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빚이 조금 있으니까 교인들이 더 긴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교회에 물질이 많이 생기고 뭐 부속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수익이 막 생기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우리 원충교회 빚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 잘 되면 교회 빚 다 갚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고마운데 빚 돈 생겨도 교회 빚 혼자 갚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 좀 냉겨두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빚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구제하면 더 멋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빚 다 갚고 우리가 건강한 재정이 되어서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말하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어려운 중에서도 내 살림에서 내 어려운 살림에서 쪼개어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만이 와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길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보화를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 계속해서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내가 갖다 놓은 이 보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요, 벌레도 없습니다. 녹슬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처럼 부르실 것, 오늘 그만하라 하고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가장 아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지 못한 이 기회, 보물을 쌓지 못한 이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생활의 비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보다 나만 위해서 쌓는 보물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쌓아놓을 보물은커녕 먹고 살 양식조차 없는 사람, 한벌 옷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빚을 줘서 내 겉옷을 저당 잡히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외출할 수 있는 옷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밤에 돌려줘서 다시 아침에 가져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벌 옷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정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말을 오늘 6장 후반절에만 6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먹고 살 것 없는데 애 등록금이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수 없는데 가계 빚이 있어서 정말 이거 갚지 못하면 파산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물질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왜 염려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보물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감동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선한 일에 쓸 것이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과부의 두 렙돈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큰 보물을 쌓은 사람으로 인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헌금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주일 헌금 드리는 것조차 참 부담스러운 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있었는데 근래 들어 너무너무 어려워서 주일날 예배당 가서 참 이 헌금, 주일 헌금 드리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피눈물 나는 마음, 그 끔찍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저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큰 어마어마한 물질을 쌓는 자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사정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물질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다고 여기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이 오는데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애가 제일 낡은 신발을 신고 있어. 다른 아이들은 다 요즘에 삐까번쩍한 최신형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우리 애는 형한테 물려받은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졌다. 너무 아픈 거예요. 똑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해줄 수 없는 그 부모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책임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너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천지의 창조자시고 지금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과연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지금 먹고 살 문제 너무 힘들지만 염려하지 마. 너희가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너희의 사정을 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새하고 또 백합화를 비유로 들지 않습니까? 하늘나는 새들은 주인도 없고 또 그 새들이 야 봄이 왔어 우리 파종하고 농사를 짓자 하고 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씨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 봤냐 이거예요.
추수해가지고 창고 만들어 드리는 거 봤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잘 곳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백합바가 야 우리 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옷 갈아입자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유행에 맞는 옷을 맡겨서 뭐 천을 사고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는 거 아니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옷을, 꽃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의 한 대사인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때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철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이 믿음의 아버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들도 개척교회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만나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향해서 물질 때문에 초라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옷보다 또 양식보다 우리가 거할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땅에 내 삶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 보관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물질 초월하고 물질이 아무리 없어도 슬퍼하지 않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셔서 절대로 세상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성도들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 이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 성공만 위해서, 세상 물질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는 땅의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증거고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영의 눈을 떠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나라에 보물 창고가 하나 있고 이 땅에 나를 위한 보물 창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다 더 많이 내 보물을 쌓아놨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두고 또 나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진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진 보물들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런 일들이 아주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조금밖에 없다면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물질을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가장 유익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그 삶을 통해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 물질을 쓰게 되고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내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을 쌓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쓸 수밖에.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청지기 직분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들,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땅에 물질을 쌓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한테 오늘 중학교 한 1학년쯤 된 아이한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용돈을 뭐 만 원짜리, 2만 원 이렇게 주다가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 5만 원을 딱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요?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막 그럴 거예요. 야, 그런데 5만, 내가 진짜 오랜만에 용돈 주는데 거기서 엄마 심부름 콩나물하고 뭐 음료수하고 3만 원어치 사오고 2만 원 너 가져 그러면요, 애가 금방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2만 원 주고 심부름 시킨 거라는 거예요. 2만 원이 어딘데? 평소에 만 원 주다가 2만 원 줘서 그게 어딘데? 3만 원어치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안 줬을 때는 불평이 없는데 주니까 내 것 뺏어갔다고 불평해요. 어느 성도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울고 부고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려, 11조도 제일 많이 드려, 슬그머니 아까워.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11조도 안 드리는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청지기가 착각하는 거죠. 이게 다 내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 얘기를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물질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참 표정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물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본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는 깨달음이 상당히 많은데 설교하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오해할까?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할까?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막 물질적으로 쪼들리고 헌금을 막 강조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 것이 너무 다행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큰 거부가 되어 헌금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 뭐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저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있고 없건 간에 한 성도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주어진 삶과 형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비중을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두고 자기의 살아가는 보물들, 살아가는 시간, 재능, 물질들을 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더 비중 있게 사용되어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을 사용하는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에 물질을 쌓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젊은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추억의 장소고 교회가 집터고 놀이터입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청년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좋은 자매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어지간히 좋은 직장도 다닙니다. 교회에서 십일조도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젊은 집사님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집 사는 것이 30년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조금씩 커가고 유치원 보내는데 유치원 학비가 너무 비싸요. 아, 이거 중고등학교 보내면 어떡할까, 대학 가면 어떡할까, 염려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을 해야 되겠다, 일을 하나 더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11조가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당연하게 드렸던 11조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젊은 부부의 삶은 피폐해지고 평강을 잃어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오늘 6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에 온통 사로잡혀서 물질 욕심이라기보다 그냥 물질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 쪽은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고 또 되지 말아야 될 물질에도 손을 대게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더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또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서도 내가 마음껏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내가 주님 나라 영광에서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쓰는 방향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정말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한 증거 하나를 든다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 자기만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먹고 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여 그 염려 속에서 근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사업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